Ain't no rest for the wicked. Yeet. 비전어리 비전에 이어 일본 디멘션이 열릴 예정입니다. 트리플S 일본 디멘션의 최종 인원수는 총 8명이며 24명의 S 모두가 후보가 됩니다. 이번 트리플S 재팬 디멘션 멤버 선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로 모드하우스 픽 2인이 7월 18일 21시 30분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일본 OTT 특설 페이지 투표를 진행하여 2명의 멤버가 선발됩니다. 해당 투표는 7월 20일 10시부터 8월 20일 21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결과는 8월 25일에 발표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코스모에서 그래비트를 통해 총 4명이 선발됩니다. 데이 1, 8월 26일 11시부터 8월 27일 08시까지 진행되는 그래비트에서 2명, 데이 2, 8월 27일 11시부터 8월 28일 08시까지 진행되는 그래비트에서 2명이 선발됩니다. 트리플S 일본 디멘션 활동 기간은 약 1년입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일본 디멘션을 정하는 그래비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리플S 재팬 디멘션 그래비트에 앞서 이번 그래비트 기간 동안 멤버들의 개인 의견 표명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웨이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ere we go. We're dividing and conquering. That's for true. Alrighty, I can't wait for not all of the J-Lines to make it. See ya.